태국 방콕에 오시면요, 방콕 오시면요 여기 오세요. 쇼핑몰들이 많아요. 대형 쇼핑몰들. 우리나라 대표적 이마트죠. 이런 근데 그것보다 더 커. 백화점 개념 규모예요. 지역 곳곳에 있는데 제가 네 개 브랜드를 가봤거든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저가 서민층을 위한 마트가 크게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빅C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싸대요. 제가 작년에 파타야에 있을 때 이런 몰은 못 봤어요. 파타야에서 탑스 마켓이라고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빅C가 싸대요. 한번 가격을 한번 볼게요. 싸다. 진짜 싸다. 이게 수박 하나가 49바트거든요 예전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일만 따로 이렇게 파는 그 전통시장 갔었잖아요. 24시간 운영되는 거기서 수박이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그게 50바트인데 지금 여기는 그 수박이 두 배인데 50바트. 1바트가 싸. 와, 이 정육품인데 가격 싸. 와, 지금 무슨 프로모션 할인 기간이에요? 제가 태국 가서 삼겹살 여러 번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태국 삼겹살 한국 한돈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아 형님 말대로 진짜 빅시가 싸구나. 풀 가격입니다. 매장 겁나 큽니다. 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오. 라면 코너 왔는데요. 파타야가 마찬가지예요. 한국 라면은 무조건 다 비쌉니다. 지금 뒤에 가격 보이시죠? 이게 50바트라고 치면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거 2,000원 주고 한 개 사 먹을 바에 차라리 그 스트리트 길거리 음식 먹죠. 이게 현지인들이 먹는 라면이거든요. 가격 보세요. 개당 아닙니다. 이게 묶음이에요. 3개, 4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렇거든요. 이래요. 착하죠? 뭐 6개 묶음은 가격이 또 이렇고요. 대충 이렇습니다. 가격이 싸죠. 근데 한국 라면 코너가 따로 있어요. 일단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이거 보세요. 묶음 아니고 게당이에요. 게당 짜파구리 50바트. 와, 아까 봉지 라면보다 더 비싸요. 이거 60바트면 이게 60바트예요 이 60바트면 그 푸드코트 레스토랑 가서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고기 가득한 카레밥 이런 거. 자, 이게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냥 밥 한 끼 가격이에요. 참, 절대 안 사먹죠. 아니, 라면인데 모르고 돈 보고. 그에 비해서 현지 라면들 가격 보세요. 싸죠? 맞죠? 싸죠? 이거 되게, 이거 맛있어. 이거. 까르보나 맞나? 까르보나를 맛있나? 제가 해외 와서 물건 고르는 요령은요, 이렇게 진열이 쫙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뻑뻑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이봐봐, 마이 비었죠? 여기도 마이 비었죠? 이런 걸 선택하세요.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고, 많이 팔리면 다 이유가 있겠죠? 사와디까? 마트 가서 뭘 사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한국 제품들은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다 비싸요. 그 프리미엄이 붙는 것 같아. 반면에 일본 제품도 되게 싸요. 술 코너 왔거든요. 이 술 가격을 보면 저 실감이 나요. 자, 말할래요. 이게 한국 처음처럼이에요. 가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뭐 건배 보이시고, 건배, 선물 이런 거 보이시죠? 가격이 좀 싸죠? 다시 처음처럼 찾을수록 이슬톡톡. 한국 거 일단 가격 비싸요. 일본 거 쌉니다. 일본 거 쌉니다. 싸요.
근데 한국 고기들 막걸리 봐봐, 국수나고 이렇게. 야, 이게 마트 싸다고 해도 치약값은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100바트로 잡으면 4,000원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두 개씩 들었어요. 그러면 한 개당 2,000원이란 거잖아. 한국도 그렇게 비싸나? 치약이 그래도 필요해서 하나 샀습니다. 두 개에 99바트, 그러니까 한 개당 2,000원 되죠. 이거 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기내 반입할 때 한 케이스당 100mg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도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치약 두 개를 그냥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세게 아니다. 일일이 그걸 체크하진 않거든요. 담배도 한 사람당 10갑, 한 보루가 반입 기준인데 한 보루를 다 뜯어요. 그리고 뜯고 그 10개를 개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씩 펴버려. 그럼 그걸 일일이 계산 안 해요. 헤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매크로라고 하는 이름의 대형 마트거든요. 한국으로 말하면 코스트코래요. 그냥 이마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뒤에 보시면 침대도 팔아요. 여기가 태국에서 가장 싼 브랜드랍니다. 마트 브랜드. 이게 많아요, 지역에? 심지어는 한식당에서 삼겹살 정도 여기 식자재를 여기서 산다. 한식당에서 식자재를 여기 산다고? 그 정도로 팔아요. 빅스나 뭐 다른 슈퍼 탑스나 예. 이런 데면 확실히 오케이, 알았어. 자, 저도 커피 끓었습니다. 형님하고 서로 장부는 손목들이 달라서요. 그냥 5시에 주류코너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는 장바구니 없습니다. 저보다 카트 끌어요. 그러고 보니까 카트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마트 거랑 규모가 달라요. 엄청 커요. 실내 촬영은 안 된대요.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가격이 무지하게 쌉니다. 보이겠죠? 제가 이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소주병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 요게 작은 거 한 병이 편의점에서 130인가 150 받았고, 지난번에 형님이랑 갔던 그 마트에서 와 싸다 하면서 70바트 받잖아요. 이거는 얼마인가 하면요, 이렇게 3개짜리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개당 6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다 비었죠. 이걸 다 샀어요. 재고 9병 다 샀습니다. 이거 귀국할 때까지 분명히 먹습니다. 이거 다 수도권 무지하게 싸요. 이것도 싸요. 이거 좋잖아요. 다 쌉니다. 그냥 다 싸. 모든 술 다 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트코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와. 방콕 오시면요, 여기 오세요. 왓? Hey, dear. 네. This market name? Macro. Please say, welcome to Macro. I'm to Macro for sale. 오세요. 오세요. 라고 오세요, 한국만. For sale. 오세요. For sale, 한국만. 오세요, 응? For sale. For sale. For sale. 그거거든? 형님 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우유 같은 거래요. 제가 이거 마셔봤거든요. 제가 우유를 좋아해요. 마셔봤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식감도 그렇고 제가 이때까지 먹은 우유 중에 바디감이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비어가 이러더라고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우유긴 맞는데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우유래요. 그래서 커피나 다른 차를 끓여 먹을 때 이걸 한 스푼 두 스푼 약간 먹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 얼음 타가지고 그냥 우리 우유 먹듯이 한컵을 들이켰거든요. 그러니까 비어가 크레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많이 먹으면 살 엄청 찐다고. 제가 그랬죠. 살은 지방과 단백질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자, 이것도 굉장히 진합니다. 네 개를 샀고요. 이게 냉장 보관이 아니라 실외 보관해도 되는데 뚜껑을 한번 따르면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된대요. 지금 보시면 제로 컬러 있죠? 이것도 무지하게 쌉니다. 이거
파타이도 좀 들고 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신향입니다, 이제.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비어. 운전하고, 비어가 운전 다 했어요.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됐고, 됐고. 이 주둥이 드라이브. 저녁에 또 삼겹살 꼬 먹고 가자는데. 삼겹살 마페! 여기 비어. 비어는 저희 누님이 아니고요. 좀 더 한 살이 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닉신 형님 몇 살일까요? 퀴즈! 댓글로 한 방에 맞추시면요. 제가 뭐라도 선물 드릴게요. 한 방입니다. 우리 집 일주일 거주 건. 자, 지금 상품 떴어요. 닉신 형님 나이를 댓글로 한 방에 맞추시면요. 일주일을 거주 건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기 삼겹살 파티합니다. 장보고 온 사이에 제가 이거 식탁을 다 세팅해놨습니다. 삼촌이 이거 식탁 세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해? 오늘 그래도 같이 빨래도 하고, 어? 너 형이랑 오늘 1층 청소를 다 했어, 2층이랑. 맞지? 예. 청소기 다 돌렸거든? 다음엔 너랑 갈 거다. 다음 주는 너랑 간다. 알았지? 한 주 한 주 번갈아 가면서 형 한번 한다. 알았지? 너는 걸레질 조심할 거야. 자, 우리 수 셰프 형님 고기 손질하고 있습니다. 와. 뚜루뚜루뚜. 형, 나 얼음 엄청 많이 흘렸어. 많아. 10바트. 10바트. 400원. 쑥? 뭐, 왓쑥? 쿡. 알았어. 저는 양파를 썹니다. 형, 양파 두껍게 썰게요. 예. 자,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형한테 새로운 바지를 알게 됐어요. 태국에는 물이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일반 샤워할 때 쓰는 수돗물. 두 번째, 생수, 먹는 생수. 세 번째, 이도 저도 아닌
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바트 넣으면요 2리터가 나옵니다. 태국 전역에 길에 파는 정수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방콕뿐 아니라 파타야 일대에도 있고요. 이거 지금 형님 집 바로 앞에 세탁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우리가 정수물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이제 해놓은 거야. 설치를 해놓은 건데 그 용도는 그걸 먹기보다는 음식을 세척하거나 맞죠? 뭐 야채 같은 거 씻는다거나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혹은 뭐 라면 끓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소독물 쓰면 안 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간 식당은 전부 소독물 쓰는 거야. 거기는 이제 메인 싱크대에다가 보통 정수 필터를 달아놨다. 여기 형님 집에도 돼요. 저거 이거 뭐야 이거? 화장실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꼬다리에. 양파도 된다. 좀 세게 할까요? 아유 세게 한 가지. 아 행복합니다. 이 지금 삼겹살 가격을 봤는데요 1.3kg인데 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싸지. 좀 가면서 오빠 얘기해보자. 야 첫 이거 충격인 것 같아. 먹어봐. 이건 야 이건 네가 먼저 먹어봐. 아니 먹어. 아니 먹어. 이건 나 이건 너무 확실해. 김치도 한번 구워볼게요. 아, 지금만 딱 올려도 금상첨인데. 형, 이층 생활 이상 무 평소 이게 느끼해요. 뭔가 좀 깨끗이 정리해서 이거 저 제 가기 전에 저 안에 있는 물건도 있죠. 저 바짜 정리할게요. 아, 전 받고 있다. 하나 하나씩 눈에 보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형님한테 사람 손에서 칼을 들어. 맛있지. 진짜 고기 잘 구우시네. 맛있다. 아, 근데 저것도 꿀먹으면 맛있는데, 아이씨. 다 굳어버렸네. 우리 형님 탑을 쌌습니다. 다 묻겠네. 아. 고기 다 넣은 거죠? 예, 그쵸. 그쵸. 이거. 끝맥끈해. 일단 봉투로. 하바, 아, 형, 저처럼 며칠 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호감을 가진 거죠. 예? 호감. 네. 나라를 모르고, 흙기름 받고 있을 거잖아. 호감. 아빠는 뭐예요?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뭐가 창업이네? 양파. 아이씨. 좋다. 좋다. 술을 좋아합니다. 무장이 좋아해요. I like it. 그래서 너희들도 쓰레기 이렇게 꽉 차서 눌러가지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밖에 다 내놓고 네? 알라오다? 알라오다 야 알라오다 알라오다 야 공 다 되었어. 양마 아이 탈까봐 고마워.
밥 먹을 때 인마 대화를 해야 돼. 대화할 게 없는데. 내가 주제를 만들어 볼게. 내가 볼 때 이 집은 대화가 필요해. 지금 여기 기름 엄청 끼우고 있어요. 아주 참습니다. 왜? 군대가 떴잖아요. 야, 이거 안심이 아니지. 안심이래요. 이 부분. 안되는데. 나 고생도 있었는데. 안돼, 세븐데 안돼. 너무 높다는데. 나 작년에 90일 있었어. 나 이게 부위가 많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까지 온 것 같은 돼지고기 부위 이게 뭐 있지? 우리가 따지면 오겹살이 완전 다른데 느낌? 이게 오겹살이라고? 3분의 2가 비계고요. 3분의 1 살이야. 그러니까 너무 다른데 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네. 윤서가 살 처리하고 있고 나 비계 처리하고 있고 이 쫀득쫀득한 거 왜 이 소파 가운데만 싹 쓰고 있다니까? 그게 편견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니, 이것도, 이것만의 맛이 있는데, 내가 무카타 먹을 때, 한번 먹어보고, 한번 먹어보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게 얘들한테는 소세지인 거야. 진짜? 내가 물어봤어. 태어나서 먹어본 적 있냐고,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돼지 껍데기 먹는 나라는, 껍데기만 발라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껍데기? 중국? 무시하면 안 돼. 나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이거도 추론이 좀 장난 아니네. 많이 알아, 안 맛있어. 마이 알로이. 마이 알로이. 우리 여기 거의 대부분 대화가 토록식이에요. 껍질이라 해요. 마이가 끝장하잖아. 아니. 알로이 마이? 그러면 질문형이냐고. 마이 알로이. 그러면은 부정사가 되는 거야. 아, 통틀어. 아, 우리가 쓰는데. 잘했다. 이거랑. 잘했다. 이거네. 우리랑 비슷하게 해서 맛있었지? 맞죠 마이 까까까까까까